요즘 상속과 관련해서 아주 핫한 이슈가 유류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속의 일정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최근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속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은 변호사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은행 WM 투자자문부 곽종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앞두고 재산과 관련된 이 기사들이 종종 납니다. 어제 네. 난 기사인데 저거 보면 왜 오빠만 강남 아파트 물려주고 명절 전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증가 뭐 저런 기사네요. 실제로 유류분 상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네, 많죠. 상속 관련된 거는 거의 유류분 상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참 말도 어려운데요, 유류분. 저희가 그렇죠. 이 유류분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기 전에 일단 상속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이라는 게요. 네. 민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상속을 받는 거죠. 원래 이제 법정 상속분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정할 때 네. 먼저 위원으로 이제 정하고 네. 그다음에 위원이 없으면은 협의 분할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 분할이 없으면은 가정법원에서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그게 기초가 되는 게 이제 법정 상속분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협의 분할로 또는 위원으로는 상속 법정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든 그 자기가 죽으면서 남길 수 있는 그 재산 상속의 가장 중요한 건 유언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태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제 법으로 태어난 걸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태아도 이제 상속인으로서 이제 순위에 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누가 과연 상속권자가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누가 1순위인가요? 상속 순위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건 누가 상속받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라고 해서 자기 자녀, 그 다음에 손자녀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 순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직계 존속인데요. 직계 존속이란 아시다시피 부모, 조부모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 그렇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순위는 형제 자매인데 그리고 4순위는 이제 사촌이나 반계 혈족이라고 해서 네. 뭐 고모나 아니면 삼촌 이런 분들을 이제 의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건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으면요. 이 후순위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같이 뭐 이렇게 작은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선순위가 받으면 후순위는 아예 몫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사망을 했네요. 그리고 네. 부모님보다 먼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저기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배우자가 껴 있잖아요. 네. 배우자 순위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사망했을 때 그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직계 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상속 비율만 이제 배우자는 1.5, 직계 비속은 1로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두 자녀가 세 명이 공동 상속을 하는데 몫은 1.5로 배우자가 조금 네. 더 받는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보통 일어나는 부분이죠. 네. 네. 자, 이런 경우는 자식이 없네요. 부모님은 살아 계시고요. 아내도 있고요. 어떻게 네. 됩니까? 요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배우자만 있는 경우고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이제 배우자가 이제 조금 더 받아가서 비율은 1.5대 이제 직계 존속이 1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뭐 배우자만 남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네. 자녀가 없네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누나 형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그 배우자가 이제 공동 상속이 되는 거는 1, 2순위까지 이제 공동 상속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없다고 하면은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특별한 경우인데 본인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1순위 상속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 1순위 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이제 먼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자녀가 본인 뭐 제가 나이가 많고 자녀가 이제 나이가 장성했는데 먼저 이제 자녀가 뭐 어떤 불의의 사고로 먼저 돌아가게 될 수 있는 네. 사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인정되거든요. 대습 상속이요. 네. 그 표현 그대로 그냥 대신해서 상속한다라는 의미고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본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그 배우자와 자녀가 이제 상속인의 이제 몫을 그대로 상속하게 된다. 대습 상속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그때의 비율도 역시 1.5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이 직계비속 1의 몫을 그걸 계산하면 0.42, 0.29, 0.29 이렇게 되네요. 예,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직계비속의 몫을 원래 상속분 따라서 나눠 가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42, 0.29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네. 보시면 근데 저 재산이 무슨 현금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면 뭐 어떤 논이라 그러면 저게 이제 지분이 막 쫙쫙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분들이 0.42 받은 분이 또 돌아가셔서 다시 막 이렇게 상속이 되고 그러면 어떤 땅 보면 막 지분 가진 그렇죠. 사람이 막 네. 수십 명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저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상속권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밑에 배우자하고 그리고 직계 비속으로 대습상속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가 이제 아까도 좀 나왔는데 재혼을 네. 한 경우네요. 재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 배우자와는 이혼을 한 걸 전제로 이렇게 그렇죠. 말하게 되게 되는데 이제 본인이 재혼했을 때 재혼한 부인과의 낳은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처와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녀들은 다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복 형제라고 하거든요. 저 두 네. 관계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상속 문제의 그 상속권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유류분 문제를 한번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류분 어떤 건가요? 요 개념은 이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네. 기본적으로. 네. 네. 근데 상속인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지금 상속 분대로 받았으면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유언이나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상속인한테 상속 재산을 많이 몰아줬을 때 그렇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이제 상속분을 적게 받아가는 그렇죠. 구조가 되는데 네. 아까 그 기사에 네. 나온 딸이 네. 왜 오빠만 맞아요. 강남 아파트 좋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보통 네. 이제 옛날에 장남은 이제 많이 뭔가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 거의 못 받게 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를 법에서 보장해줘가지고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상속인들 기준으로 2분의 1만큼도 못 받아갔다. 현실적으로 사전 증여를 받았던 거 아니면 유언을 통해 받았던 거 아니면은 이제 상속을 통해 받는 그 재산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도 못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의 2분의 1까지는 네. 아버지한테 비용을 바쳐도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네, 유류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근데 한 가지 모순되는 게 아까 분명히 가장 기초가 본인의 유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의 유언이 재산 상속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유류분이라 그래서 또 절반은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러면 좀 모순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유언자는 유언의 자유가 있고 네. 유언자의 재산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이제 법에서 이거를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약간 약자의 지위다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목숨 보장해줘야 된다. 생계권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네. 그게 이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 보장해준다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유류분권자의 이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증여입니다. 증여는 이제 사전 증여를 의미하는데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아버지, 훨씬 전에 그렇죠. 이미 증여를 해놓은 걸 네.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세금 부분하고도 또 차이가 있어요. 네. 세금은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10년간 이제 증여에 대해서만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그렇죠. 유류분을 청구할 때 먼저 사전 증여를 받아간 사람 몫을 청구하는 그 유류분 대상으로 삼을 때는 10년 전에 받았던 상속 사전 증여건 20년 전에 사전 증여건 간에 이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유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았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쉬운데 현금 같은 걸 받았던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좀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1년 전만 합산한다 지금 저렇게 적혀 있는 경우는 그거는 그 틀린 얘기입니까? 증여를 아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3자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데 손자한테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손자 같은 이제 제3자한테 사전 증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이전의 것은 이전에 사전 증여 받은 것은 이제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이제 사전 증여한 것은
제3자한테 증여할 건 상속인한테 공동상속인한테 증여할 건 간에 유류분 대상이 된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동상속권자 범위 내에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예전 것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네, 되고요. 그리고 이 공동상속권자가 아닌 제3의 사람들한테 한 건 너무 아마 복잡해져서 그런가요? 그런 1년 전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 설명이시네요. 이게 원래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상속인 간의 다툼이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근데 제3자가 낀 거잖아요. 아. 그 제3자는 좀 더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유류분이라는 게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본인 유언의 자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자식이라고 또 다 같이 이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운 자식도 있고 또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도 있고 뭐 연락도 안 하는 자식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부모로서는 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판례가 최근에 나왔다면서요? 네, 최근에 하급심 판례가 나왔는데 네. 이제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이제 신탁을 맡긴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신탁이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금융회사에 신탁 재산을 맡기고 네. 본인 재산을 신탁 재산으로 맡기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생전에는 본인한테 이제 원금과 수익권을 주는 계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정할 수 있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유언처럼도 쓸 수 있거든요. 사후 수익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나 죽으면 누구한테 네, 줘라. 유언처럼. 예, 사후 수익자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사후 수익자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특정 상속인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특정 상속인한테는 이제 본인이 사후에는 그 특정 상속인인 사후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라 라고 정할 수가 있게 그렇군요. 됩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쁜 자식한테 나 죽으면 재산을 줘라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유언 대용 신탁을 네, 통해서 미운 자식은 제껴놓고요. 네. 자 그런데요.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네. 금융회사에서는 수익자로 되어 있는 이쁜 자식한테 모든 권리 다 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권리를 못 받는 미운 자식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럼 난 상속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것도 유류분 청구해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급심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저 미운 자식이 이제 이쁜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례에서는 이쁜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그 이쁜 자식이 받은 그 권리는 유류분 대상이 되는 사전 증여도 아니고 왜냐면은 사전 증여라고 하는 거는 이쁜 자식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신탁을 했다 이런 건가요? 신탁이 생전에는 금융회사의 재산권이 넘어가 있었고 사후에 넘어온 거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대상이 되는 유증이냐 유증도 아니다라고 본 게 금융회사에서 이쁜 자식으로 넘어간 건 계약에 따른 이제 이행일 뿐이지 상속으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유증도 네.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예가 네,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게 아직 뭐 대법원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뭐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유류분 청구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유언 대용 신탁이 네. 등장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 그 말 그 자체로 보면은 상속인 중에 상당 기간 동안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비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아니면은 비상속인의 재산에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네. 그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재산 중에 기여한 몫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이제 상속 재산으로 분할해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때만 상속 재산 분할할 때만 인정되는 거고요. 아. 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재산 이전이나 이런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여분 인정받기 위해서 특별한 기여 뭔가요?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네. 그 공동상속인이 보통은 이제 자녀 또는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우자도 1차적 부양 의무가 있는 거고 자녀는 부모한테 2차적 부양 의무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기여가 돼야 된다. 특별한 기여가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특별해야 된다. 네. 그냥 부모 배우자 간에 이제 돌보고 아니면 간병하고 이런 것 정도로는 이제 인정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변호사님하고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